사무장님도 빨리 입에 하나 제가 떼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학생 같으신. 요즘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그렇지.
저희는 순교복자 수녀의 수도자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축하를 받게 돼서 한약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또 우리도 순교자의 후손답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잔씩 따르고. 그냥 써주고.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돼요. 벗고 찍고. 이거 찍고 이러면 돼. 맞아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도 밖에서 한번 이 바이러스 집에 물어보면 집밥이 이렇게 맛있다. 나랑 그 사춘기 때 잠깐 좀 싸워. 하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그래서 새벽에 몰래 와가지고 김치찌개 이렇게 먹었는데 몰래 먹는데 김치찌개 그렇게 맛있대요. 이게 하나 내뻔 그랬대요. 내가 먹었네. 너무 열해, 너무 열해. 또 올랐다. 우리 애기 할 때 그거 있는 거 모르고 그거 좀 사줘야 돼. 아, 이게 또 가을 때는 약간 엎어갖고 찍어주고 이렇게. 자기 색깔 너무 아니야. 빨간 옷을 입고 오지. 그것도 찍힌다. 다 찍을까? 다 찍을래. 닭도 찍으셔야 돼. 우리 회장님 오세요. 두 분이 하나 찍어드릴게요. 못생긴 사람이 갈 때로 이렇게 얼굴을 내가 이렇게 갈 때는 살짝 해갖고. 네. 아, 하늘이 너무 예뻐. 회장님 그대로 하고 있지, 예뻐요. 이 회장님 그대로 하고 있지. 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제 더, 그, 두 분이 회장님 그 부부 두 분. 자, 일로 오세요. 회장님, 저희 찍어주세요. 네, 가시죠. 잠깐만 좀 보시죠. 언니, 절대 없어서 만들자.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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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이고. 하나, 둘, 셋. 그 엽기 엽기 맞죠? 에어컨이 좀 나옵니까? 네, 네. 잘 나옵니다. 내리면 내가 겁나게 시원해 지금. 에어컨 자리 완전히 이 가운데. 가운데 시원하니까. 내 자리가 제일 좋아. 여기서 나오니까 시계가 잠깐. 그 얼마나 지금? 덥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안 덥다니까, 신부님, 지금. 아니, 지금 한기가 자꾸 드는데. 지금 왜 덥다고 그래. 얼마나 지금 더우니까 다, 연습 잘 되는데 다 같이가 안 되겠죠. 그래, 집에 있으면 추워. 밤에 추워. 집에는 밤에 보일러 틀었다. 네? 5시간 타이밍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약간 한 번만 떨어지면 응, 5시간 만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갔죠, 지금. 그거 할 때 엉쳐져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사진 나왔더라고. 우리 유튜브에 괴물 먹이다 가고 되잖아. 다 개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나 적금 못하게 봐도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괴물 가고 냉각 냉각 그래도 되게 건강해. 냉각용으로 그 하려고 하면 되겠다. 냉각, 냉각. 냉감 소재로. 그러니까 냉감 소재로 하면 되겠는데요. 아니, 빼지셔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나간다. 지렁이 신분이 운전하는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비가 오면 물실 따라 싹 올라간다대. 하고 일단 올라갔다. 이동이 돼가지고 그냥 죽는 거야 걔들. 햇빛별로 나온 게 아니야. 이거 빌라가 완전 빌라 처지네. 그러니까 자기 자의가 아니고 물이 탁탁 치잖아. 그 압력이 따라 올라갔대. 이거 수선사도 보고 있던데. 나 수선사는 안 봤는데. 저는 안 봤는데 그냥 지나나 봤지. 우리 여기 산책 정원 되게 많지.
어, 이리 가면은. 지금 이쪽에 가면 요셉의 집 있지 않아요? 글쎄, 나 처음 가봐요. 어, 지금 요셉의 집 안 가보셨어요? 요셉이. 어느 요셉? 아니, 신부님, 마산교구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시신을 가겠잖아요. 아, 그렇게. 아니, 그게 서울에서 그 관리하는 거 아니? 우리 마산교구로 이렇게. 산책이 어디 있다더면 여기구나. 네, 여기가 요셉의 집이에요. 아. 관리를. 아니, 우리 마산교구에 넘겨줘. 여기 써줬다, 요셉의 집. 아, 여기 이제 올라가면 있어요. 진짜. 네. 걸어가 어디가 가요? 정원 있다는 거야? 저리 보이시나? 오! 오! 와. 우리가 발을 한 마디 들고 있으려다. 근데 차가 진짜 많이 오네. 발 한 마디 들고 있으면 여기가 무게가 반쯤 줄어든다. 예,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르겠는데요? 여기 같아요. 여기 사람 많네. 뒤돌아오신 차 차도 또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여기 집이 되게 신기하게 있잖아. 아, 이게 병원 이쁘다고. 사람 많이 없으므로 이거 올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가 다 모이네.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어. 주차장이 그 위에가 있는. 아니, 근데 보통 저기까지 차가 들어가잖아. 왜냐면 손님들은 안 들어가시니까. 왜? 아, 손님들은 더 위에가 있어. 여기는 여기 카페. 뛰어야 됩니다. 가야 돼, 가야 돼. 그 이래 봐요, 얘. 정원이 이쁘다. 아, 진짜.